안녕하세요. 고무전 플러스의 이혜원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다양한 고무전 소식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직업을 미리 경험해보고 그 체험수기를 작성하는 한국자벌드 직업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분류는 문화 및 수기 부문으로 주체는 한국잡월드입니다. 공모 주제는 한국잡월드를 체험하신 이후에 느낀 점을 1,400자 내외의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자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주소 koreajobworld.or.kr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홍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류는 영상 및 사진 부문으로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공모 주제는 농촌 재능 나눔 홍보를 통한 참여 확산으로 UCC와 사진, 공모 사업 아이디어까지 총 3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자는 10월 31일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총 2개의 공모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으로는 한국직업방송의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제안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공모 분류는 기회 및 아이디어 부문으로 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공모 주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30분 내외 프로그램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자는 10월 6일에 마감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worktv.or.kr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한국직업방송의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 분류는 영상 및 사진 부문으로 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와 직업을 소자리로 해서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분 내외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자는 11월 21일까지로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동일한 홈페이지 worktv.or.kr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